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희 캠퍼스 위에다가 여러 가지 네모칸을 이용해서 미로찾기 그리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캔버스의 바탕화면까지 기본을 제가 우선은 써놓은 것이고요. 현재 크기는 720x720으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앞으로 어떤 거를 만들 거냐면요, 저희가 이렇게 앞에서 했듯이 캠퍼스 위에다가 네모칸을 이제 다 나눌 겁니다. 네모칸을 나눌 건데 12칸씩 나눌 거예요. 너무 6칸 6칸이니까 너무 좁은 것 같아서 12칸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다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저희가 이제 미로식으로, 저희 미로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미로식으로 이런 미로찾기 하는 것들을 이렇게 칸, 네모칸으로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할 겁니다. 자, 이해가 좀 안 되실 수 있는데 한번 제가 엑셀에다가 표현을 한번 해봤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런 작업들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이게 12칸입니다. 12칸, 12칸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는 직사각형인데 정사각형으로 이제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1이라고 써 있는 것을 저희다가 이제 뭐 파란색으로 표현할지 아니면 이걸 하얀색으로, 이게 현재는 노란색으로 이제 하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요거를 거꾸로 표현해도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미로찾기에서 이게 이제 노란선이 저희가 이제 이렇게 게임을 할 때 미로를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죠.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나중에는 이제 캐릭터를 하나 만들고 그 캐릭터가 이제 이동을 하겠죠. 이동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또 후에는 여기다가 이제 올리게 될 것인데, 그러면은 이제 1이라고 써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구분을 해서 이제 색깔을 하얀색으로 표현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0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이제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하나의 이제 길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요거를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들은 여러분들 이제 배열이라는 것을 사용하면 되잖아요. 0과 1로 표현된 하나의 배열들, 2차원 배열들을 만들면은 여러 2차원보다는 우리가 여러 배열들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2차원 배열로 형태로 저희가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든 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걸 만들 때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C를 하신 다음에 조금만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이제 배열로 저희가 정의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미리 저는 이제 이거 작업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걸 미리 한번 작업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로라고 하는 걸로 저희가 정의를 할 것이고요. 이렇게 한글형의 영어로 그냥 미로로 했습니다. 콩글씨입니다. 사실요, 미로라는 영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로라고 이제 변수를 이렇게 하나 저희가 제가 이제 선언을 했고요. 앞에서 그려진 것을 그대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편집을 했어요.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 편집을 하고 난 뒤에 여기다가 이제 배열 형식으로 맞춰 가지고 하나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불러오면서 비교를 하겠죠. 자, 그러면 앞에서 배웠듯이 저희가 포그문을 이용해 가지고요 12칸씩 나눠 가지고 우선은 다 채워 봐야겠죠. 다 채울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한 것처럼 동일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range 12개로 저희가 나눌 것이고요, for x in range 12개로 해서 나눌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캔버스에다가 저희가 파란색으로 전체 이제 그려줘야겠죠. 그래서 create rectangle, 그 다음에 x 곱하기 이제 60씩, 저희가 12칸이기 때문에 60으로 나누면, 60으로 해야만 12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60으로 지정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y 곱하기 60 그 다음에 x, 다음에 이제 지점은 60을 하고 난 뒤에 플러스 60을 해줘야겠죠. 곱하기 60 하고요. 그 다음에 y 곱하기 60 하고 60을 해줘야 된다. 이건 앞에서 저희가 예제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ill이 저희가 이제 블루로 다, 우선은 채웁니다. 우선은 채우겠죠. 자, 우선은 채우면은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F5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레탱글 또 됐네요. 제 스펠링이 항상 여기 틀려요. 레탱글이죠. 레탱글이고요. 자, F4키를 누르면 여기까지는 여러분들과 앞에서 같이 했던 겁니다. 12개로 그냥 나눴을 뿐이에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열을 이용해 가지고요, 여기다가 이제 뺄 것은 빼야겠죠. 뺄 것은 뺍니다. 그래서 요게 있는 것들을 그대로 이제 반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반영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미로라고 if
if, 자, if, 그 다음에 미로, 그 다음에 y 좌표하고 x 좌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동일하게 1일 때, 저희가 1일 때 요것들을 블루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화이트로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요거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대로 요 그림을 보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y가 0이고 x가 1일 때는요. 예, 여기가 다 이제 1111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y가 1이 됐을 때는 아래 칸으로 한 칸 내려가서 또 요게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예, 요거 그대로 그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요거죠. 요거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려지게 될 겁니다. 저, 어렵지 않죠? 그냥 그대로 요것만 외우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런 방식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난 뒤에 저희가 F4키를 눌러서 실제 우리가 원하는 그 미로로, 예, 만들어지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요거 안 집어넣지 않는데요. 잊어먹지 마시고요. 자, F4키를 누르시면은, 예, 그려졌죠. 지금 현재 제가 해상도가 강의 때문에 딱 맞췄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720 정도인데 좀 아래 거 이제 모자라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지금 현재 여기서 그린 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게임을 이제 만들면 되죠.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미지 올리는 거 배웠잖아요, 이미요. 그래서 이미지를 그 위치에다가 이제 나중에는 올리게 될 것이고요. 이미지 올리는 거 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미지들이 이제 한 칸씩 옮기게 만드는 방법들을 이제 좀 배우셔야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미지들이 나중에 올리고 난 뒤에 그 이미지들을 이제 마우스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키보드를 이용해서 한 칸씩 움직이다가 이제 뭔가 이제 파란색이 닿는다, 파란색 쪽으로 닿는다거나 아니면 길을 못 찾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제 게임들이 얼마나 걸리나, 아니면은 점수가 얼마냐, 뭐 이런 것들 뭐 중간중간에 만들면 되고요. 아니면 이제 캐릭터들을 또 만들어서 캐릭터가 이제 왔다리 갔다리 어딘가에서 뭐 하겠죠. 자유롭게 이제 뭐 랜덤으로 왔다리 갔다리 할 것인데, 그런 것들도 나중에 이제 구현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저도 뭐 게임을 그렇게 잘 알지 못해 가지고요, 그런 큰 아이디어는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캠퍼스 위에다가 미로찾기 그림을 하는 그 블록들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 배웠습니다.